뇌의 최후 비밀을 추적하는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단 한 방울의 물이 대양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의식의 확대란 바로 그 점을 깨달을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비로운 뇌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전시회 곳곳에 배치된 뇌와 관련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늘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뇌를 우리가 밖에서 들여다보게 되다니. 기억을 계승하는 매개체인 뇌. 날개 달린 뇌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소통하고 속에 깃든 정신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겠죠. 대전은 과학문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체감하는 그런 과학 도시라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미술관은 과학과 예술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가들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과학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본 뇌. 의식과 무의식에 존재하는 기억들을 수많은 그림자들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런데 뒷면의 실제 모형들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가끔 이렇게 기억이 과장되고 왜곡되기도 하죠. 과학계의 화두였던 복잡계 이론을 이용한 작품도 있는데요. 복잡한 선들의 조합인데 은하수를 보듯 아름답네요. 이번 전시는 인간의 뇌, 제2의 자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제2의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뇌를 또 하나의 자연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미 자연적 현상으로 인간의 뇌,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뇌라는 물질, 그러니까 뇌라는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뇌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뇌는 일종의 파동입니다.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을 직접 소리나 빛이나 형태로 바꿔서 보여주는 뇌파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같게 작용하는지 다르게 작용하는지,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의 문제가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번쩍이는 조명. 놀란 것도 잠시, 어느새 편안해진 듯 등을 기대고 앉은 관람객들. 좋아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찾듯 자신의 뇌파와 맞는 소리를 찾았기 때문이죠. 뇌의 파동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작품도 있는데요. 분노로 가빠지는 숨소리처럼 요동치는 물방울들. 좀 긴장되긴 하는데요. 네. 많이 재밌고 과학적인 내용 많이 알아가니까 좋은 것 같고, 이거 제 뇌파로 여기 물에 스피커로 해서 진동이 파동이 울리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체험형 작품이 또 있죠.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인도하는 선을 따라 관람객들은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것저것 만져보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공간감도 생기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즐거움도 생겼어요. 또 다른 관람객들은 새로운 놀이를 찾는데요. 난타를 방불케 하는 관람객들의 악기 공연.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악기가 되는데요. 내재된 생을 일깨우는 뇌의 본능 때문일까요?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행해보고 하면서 이런 게 정말 예술일까 아니면 과학일까? 예술과 과학의 어떤 그런 경계에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영역을 지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얻어갈 수 있으면 얻어가는 거고 그냥 또 못 얻어가면 못 얻어가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분명한 거죠. 정말 이게 좌뇌와 우뇌의 어떤 구분과 그리고 이 미술관 안에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이 미술관 안에서 예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됐을까? 아니면 이걸 과학적으로 인지를 했을까? 그런 것들을 관람객들이 좀 얻어갔으면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로 보이는 그림자 속 세상과 실제 세상이 슬그머니 경계를 넘어 만나는데요. 판타지는 늘 경계를 넘으면 현실이 되죠. 뻗어가는 뇌의 욕망. 넓은 세계로의 탈출을 꿈꾸던 인간의 뇌가 결국 기계로 이동해 새로운 장을 열었죠.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그 덕에 인간과 기술의 조화가 보편화됐습니다. 주변에는 가족이 된 로봇과 사람의 사진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졸업하는 연구생과 은퇴하는 로봇.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까지 닮았죠. 사람에 의해 태어나 동반자로서 함께한 로봇들. 물론 기계적인 움직임만 남은 로봇도 있죠. 뇌에 침투한 바이러스로 괴로워하는 작은 로봇 강아지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키네틱 아티스트 최문석 작가님의 라이드 온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늘을 나는 말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형 로봇, 그런 뭐 슈퍼로봇 같은 것만 연상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의 힘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로봇 이전에 그런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지닌 강한 힘과 그리고 말의 어떤 산업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기계성을 대체하는 것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말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듯이 어떤 그 기계성과 그런 힘에 대한 추구, 사람들의 그런 이제 욕망을 반영하는 존재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런 그 말의 상징성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키네틱 아트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에서 자동차로 이뤄진 물리적 노동력의 대체.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나지 않았죠. 정신적 노동력의 대체까지 갈구해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내니까요. 사실 소년들의 동경을 한 몸에 받았던 추억 속 로봇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크거나 작고, 투박하거나 정교하고, 말을 거는 로봇도 등장하고,
또 무엇이 우리의 욕망을 단숨에 사로잡을까요? 예술과 과학을 합쳐 부르는 말, 아티언스. 가장 창의력인 집단인 예술과 과학자의 만남은 물음표로 가득 찬 미지의 영역을 조명하겠죠. 우주의 외계인과 만난다면 지구에 대해 뭐라 설명할까요?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답보다 질문에 이 있는 과학자들과 끝없이 토론을 하기도 했죠. 대체 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까요? 과학도 예술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영역을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권위라는 게 생겨야 되죠. 그리고 뭔가 아카데미시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거기서 저희 팀은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도 아닌 예술도 아닌 놀이도 아닌 영역에서 그냥 저희끼리 어떤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자생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기존의 예술을 답습만 한다면 예술가의 생명은 꺼져버린 것과 다름없어 이들은 도전합니다. 모스 부호도 음악이 될 수 있다? 문자를 모스 부호로 만들고 또다시 이를 음표로 만들어 연주해보는 예술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서 영감을 얻어 뜨개질로 얽히고 설킨 구조물로 만든 예술가도 있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이론들이나 아니면 과학이 상당히 멀리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술과 결합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은 사실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친숙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 기대를 한 부분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신조어가 있는데요. 업무 과로로 탈진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을 더 잘하려다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뇌의 창의성을 망쳐버리진 않을까요? 나에게도 휴식을, 뇌에게도 휴식을. 생각의 바다에서 유영하는 시간, 더 브레인 전시를 통해 뇌의 축제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